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한 12,000달러 정도 매출을 냈습니다. 1,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걸 혼자서 지금 매출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순수익은 좀 얼마쯤 될까요? 40% 정도.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샵이라고 하는 이커머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정준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네. 어떤 회사인가요? 미국에서 시작한 회사였고요. 한국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커머스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쇼핑몰이고요. 뭐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쿠팡 뭐 이런 거입니다. 네. 원래 이렇게 출근하시면은 대화가 없으신가요? 아, 저희요? 네. 아, 인사만 하고 이제 네, 각자 일합니다. 아니, 지금 카메라가 와서 네. 전부 다 좀 조용하신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있는데. 주로 출근하시면 뭐 어떤 업무부터 보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메일 확인하고요. 네, 쇼피 데일리 주문 들어온 게 있거든요. 주문 먼저 확인하는 편입니다. 쇼피가 뭐예요? 이커머스 중에 하나인데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이커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남아도 뭐 여러 곳이 있잖아요. 네. 쇼피 자체는 8개 국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나라는 5개 나라이고요.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셔가지고 뽀뽀하고 네. 있는데 아 네네 아, 원래 분위기가 이렇게 좀 딱딱한가요? 어 그러진 않죠 그죠? 적응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큰 카메라가 앞에 있어가지고 직원분들은 총 몇 분이에요? 7명이에요. 한국에는 7명이에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한국은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요. 미국이 규모가 좀 더 큰 편이에요. 수익률이나 좀 그런 부분에서 전에 비해서 좀 덜 나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수수료가 월등히 싼 편이에요. 거의 5% 미만이거든요. 다른 국내 여타 플랫폼이랑 비교해도 월등히 싼 편이고 동남아가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배송비 같은 경우에도 좀 싸게 나오는 편이에요. 국내에도 좀 많은 플랫폼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해외를 또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동남아 시장의 성장세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미 유명한 플랫폼들이 다 선점해 있고 그리고 성장세가 이미 더딘 상태라고 봐요. 동남아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고 그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동남아 시장이 결코 작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 만들었고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쇼피 플랫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쇼피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뭐 상품은 뭐 어떤 건지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드름 패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추천해 줄 만한 뭐 상품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동남아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시는데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부피가 작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배송비가 적게 들다 보니까 배송비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판매가에 녹여서 마진을 내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격이 높게 느껴지거든요. 단가도 적게 측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부피가 작은 제품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소통이나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직접 문의를 하셔요. 그 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이 플랫폼에서 자동적으로 번역해서 보여줘서 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고객분들하고 소통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유선상으로는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해외이고 하다 보니까 통화는 어렵지만 채팅은 정말 쉽게 그냥 저희한테 바로 할 수 있어요. 네.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좀 높잖아요. 동남아에서 팔면 좀 비싸다고 느껴져서 안 살 것 같거든요. 그 나라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평균 가격을 좀 많이 고려하는 편이에요. 원가나 광고비 이런 것도 고려하지만 제일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게 그 시장에서 형성된 평균 가격 경쟁사들 가격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 차이를 두고 그렇게 판매가를 설정하는 편입니다. 판매할 상품들은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사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직접 가져와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1+1 세일하는 상품을 사서 다시 쇼피에 되파는 그런 리셀러로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쇼피에서 지금 업무 보시는 건 지금 혼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혼자서도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네,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게 이커머스 전공을 한 적도 없고 경력자도 아닌데 셀러들이 다루는 사이트를 셀러 센터라고 하거든요. 주문 확인하고 고객들 대응하는데 셀러 센터가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었어요. UI, UX가 정말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잠시만요. 뭐라고요?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저 인터페이스랑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UI, UX가 있는데 고객들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보여지고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UI, UX라고 하거든요. 쉽게 돼 있으면 쉽게 돼 있을수록 이제 고객들도 편하게 쇼핑이 가능하고 저희도 쉽게 관리가 가능한 거죠. 원래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셨던 거예요? 카메라에 네이버라고 하면은 뭐 대한민국에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동남아에서는 뭐 쇼피가 좀 네. 많이 알려져 있나요? 알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몇 개국인지 자세히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사용자 수 1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수익을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한 12,000달러 정도 매출을 냈습니다.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요즘은 환율이 좀 올라서 1,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걸 혼자서 지금 매출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순수익은 좀 얼마쯤 될까요? 40%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플랫폼 수수료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배송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 두 개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수수료가 워낙 비싸고 유럽에도 판매하는데 배송비도 비싸고 세금도 워낙 비싸서 저희가 최대 플랫폼 수수료를 40%, 50%까지 지불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매출 금액보다 네. 급여가 좀 많이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럼 독립을 하셔도 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다른 타셀러분들 케이스도 많이 읽었어요. 어려움 겪으신 분들 많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 플랫폼의 장점을 이용하곤 있지만은 무턱대고 도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네. 팔고자 하는 상품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좀 배우면서 독립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엄청 좋은 편이죠. 네. 상품을 팔 때 좀 잘 팔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을까요? 마케팅을 따로 공부한 적도 없고 막연하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제가 이 플랫폼에서 하나 추천드리고 싶었던 툴이 하나 있어요. AMS라고 하는 툴이었고 제휴 마케팅이라고 해요. 이 플랫폼 직접 제휴를 맺은 인플루언서나 블로거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뭐 직접 컨택하기도 했고요. 인플루언서를 찾는 시간, 노력, 비용을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틱톡 인플루언서랑 한번 콜라보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단기간에 주문이 200% 정도 늘어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 시장 조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플랫폼에 보면은 탑셀링 프로덕이라고 지난 30일간 제일 많이 팔렸던 제품들을 보여줘요. 나라별로 다 보여주고 카테고리별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시장 조사를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최근 유행하는 트렌드를 여기에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 화면 하나만 봐도 아 이런 제품이 요즘 뜨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화장품밖에 없네요. 뷰티 카테고리로 설정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고요. 다른 카테고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클릭하고 상세 페이지를 보잖아요. 이미지가 거의 없고 글밖에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동남아 특성인 것 같아요. 데이터 로딩이 많이 느리다 보니까 오히려 고화질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더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미지들보다는 뭐 제품 효능이나 사용법을 그냥 텍스트로 올리는 경우가 좀 더 많고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나라에 운영하고 있는데 각 나라에 제품을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업로딩을 하면 한 번에 5개 나라에 다 업로드가 돼요. 되게 좋게 이용하고 있어요. 판매되는 금액은 그날그날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고객한테 배송이 완료되고 구매 확장을 하면은 한 7일 뒤에 입금이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배송 기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배송 기간이 얼마쯤 걸리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 직구 배송 기간이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려요. 이 배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게 SBS라는 기능인데 사전에 미리 재고를 현지 물류센터에 100개, 200개 정도 보내놓거든요. 고객이 주문을 하면 현지 물류 창고에서 제품을 패킹해서 출고하기 때문에 3일 이내에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셀러분들도 현지 창고를 할 수가 있나요? 충분히 이용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개인 셀러분들은 처음에 100개, 200개씩 재고를 보내기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는 역직구 형식으로 판매를 하시다가 판매가 잘 되면은 그때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추후에 충분히 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송장이라고 하면은 주소나 고객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네. 없네요. 개인정보다 보니까 송장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저희는 이제 주문건들을 한 번에 다 모아서 그 모은 주문을 김포에 있는 쇼피 물류센터로 보내요. 쇼피 물류센터에서 알아서 고객한테 배송해주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많이 간편해요. 그래서 해외 배송이라고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군포의 물류창고에 가보는데 지금 신제품 들어온 것도 있고 출고되는 걸 보여드릴 겸 물류창고 가보려고 합니다. 집이 원래 서울이에요? 아, 아니요. 저는 경상북도 포항 사람입니다. 아, 저희 집도 포항인데. 어쩐지 말투가 친근했어요. 경상도에도 셀러로 일할 수 있는 직장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네. 서울로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서울이라서 서울 온 건 아니고요. 이 회사에 먼저 입사 제의를 받아서 서울에 살게 됐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관련 전공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온두라스라는 나라로 해외 봉사를 떠났어요. 마침 내 제가 있던 곳이 지금 회사 사장님께서 후원하시던 곳이었어요. 저를 좋게 보시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마침 한국 지사의 TO가 있어서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전공이 아니지만 회사의 어떤 비전? 그런 걸 보고 입사했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뭐 얻은 것들이 있을까요? 간 지 1년도 채 안 돼서 큰 허리케인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 뉴스에도 조금 나오긴 했는데 홍수가 크게 나서 한 달 정도를 건물 2층에서 전기 없이 막 살고 그랬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 나 이제 무인도 가서도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도 살았는데 뭐 그런 마음가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가 물류센터인 거예요? 네, 여기 저희 자사 물류센터입니다. 포장해서 쇼피 물류센터로 보내면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일반 셀러분들은 뭐 창고 없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초창기에 주문이 얼마 안 될 때는 사무실 구석에서 제품 쌓아두고 혼자 패킹해서 출고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는 충분히 창고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지금 포장밖에 안 보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와, 이렇게 해서 뭐 남는 게 있을까요? 플랫폼 수수료가 저렴하고 배송비도 저렴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마진율이 좀 남는 편이에요. 프로님처럼 뭐 직원이 아닌 창업을 하려고 하면 뭐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사업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제품이랑 이렇게 패킹할 수 있는 용품들, 노트북만 있으면 일단은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품마다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낮다 보니까 쉽게 초기 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의자를 팔겠다고 하시면은 그런 제품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 이 송장이 제가 생각했던 송장이었거든요. 이건 이제 국내에서 쓰는 송장이죠.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진상 있잖아요. 해외에도 뭐 그런 고객들이 있었나요? 한국 분들이 전화가 오시면 이게 전화다 보니까 조금 더 감정이 실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채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그건 좀 덜 했고 동남아 분들이 제 생각엔 조금 더 친근하고 차분하게 문의 주셔요. 그래서 저는 아직 진상 고객을 만나보진 못했어요. 지금 매출이 되게 잘 나오시는데 대표님한테 월급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영상 보여드리면서 어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아,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이렇게 업무 보시고 저 외국인들이랑 또 채팅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해외 수출이라고 해서 단어가 주는 거창함에 주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제품이 있고 좋은 브랜드가 있다면은 도전은 해볼 수 있다. 하지만은 분명히 그에 따른 노력은 분명하다. 잘 찾아보면 수출 바우처라든가 정부 지원 사업도 많거든요. 찾아보면 길은 있고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신감이 있으시다면은 해외 수출 사업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커머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커머스를 모르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말고 다른 국내 여러 셀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하면서 좀 많이 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네.